항상 이번에는 16번 딱 이런 사람입니다. 연식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6년생이시니까 펭시 아줌마랑 동갑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진짜? 예. 오래됐어요. 1남 4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 그녀의 인생 태초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저희 집 이제 아들 낳고 딸 낳았잖아요. 아들 딸. 네. 근데 저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실 때 8개월 때쯤인가 뭐 6개월 때쯤인가 딸인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낳겠다고 막 우시고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하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안 낳냐고. 그렇죠, 아버님 말씀하세요. 아빠 때문에 살았어요. 안 낳았어봐. 낳았으니까 지금 저 돈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부터 어떤 인생의 지론이 있었다면서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자.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는. 조금 힘들더라도 비굴한 타협은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천 원짜리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했어요? 주워요 그냥. 아니 떨어진 돈인데 주워야지 그거. 어떻게 했냐고. 주워. 내가 썼는데? 자, 신경범 씨. 네? 네. 귀여운 줄 안 나지만 생각해요. 그게 뭐 100억 정도 된다. 그럼 난 불륜에 갖다 줬겠지만 초반 하나가 그럼 100원 하나. 만 원도 괜찮아요. 저도 떨어뜨리고는. 골프 치면서 무슨 타수를 뭐 속인다든가. 그건 안 되죠. 그런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지. 그렇죠. 그렇게 그럼, 안 살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볼수도 찾는다거나 이거 절대 안 돼. 아, 여기 있네. 발각이야.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에? 산으로 혼자 들어가더니 여기 있네. 그러게 산 속에 여기 있다. 근데 저쪽 가 있더라고 자기 보여. 유년 네. 시절을 진짜 어떻게 보내셨어요? 체육 선생님이 체육하라 그랬고 무용 선생님도 너 무용해야 그렇지 않으면 다 점수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요? 네. 아, 그리고 뭐 미술도 미술 선생님이 너 미술 안 할래? 그 음악도 음악 선생님이 예체능이 탁월하셨구나. 네. 그거는 정말 잘했어요. 네. 어렸을 때 꿈은 가수였어요? 저희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나이를 먹어도 꼭 그 세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체능만 잘했으면 예체능 선생님이네? 그렇죠. 예체능이든 어떤 거든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기억나네. 그러니까 약간 약발이 좀 늦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돌아오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도회장의 밴드 보컬로 들어가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합니다. 네. 그 당시 활동했던 밴드 이름은 기억하세요? 네, 그건 기억나요. 뭐예요?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지. 아무리 머리가 돌이래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니? 진짜 재밌다. 우주함대 우주함대. 정답입니다. 무슨 밴드 보컬 이름이 우주함대야. 다음에 어디 가려고. 우주함대. 활동하던 신여범을 눈여겨본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도회장에서 캐스팅돼서 데뷔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분이 돈이 없으시고 능력이 안 되시니까 신인가요제를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MBC 신인가요제 M본부에서 신인가요제를 했거든요. 했는데 금상하고 가창상 받았어요. 그래갖고 대상 받은 사람이랑 상금이 똑같았어요. 불러받아가지고 그때 노래가 뭐였어요 제목이?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약을 먹어도 뭐. 슬플 때 화장을 해요. 네. 이제 슬픈 그래 추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슬펐네요. 그냥 계속 슬펐어요. 계속 슬펐어요. 아니 네. 그럭저럭이에요. 그 노래가 이종환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틀어주셨어요. 아, 밤을 슬플 땐 난 곱게 화장을 해요. 우리의 사랑을 예쁘게 색칠해요. 그 노래 알죠. 빨리 들어봤잖아요. 그 노래는 활동을 안 하는데 걔 혼자 큰 노래예요. 라디오에 그냥 나와가지고. 야, 조금만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으면 진짜 대박이 났었는데. 제가 그 신호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저희끼리 들은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호범 씨, 신호범 씨 얘기를. 혼자 연구하고 또 연습하러 다니고 활동하면서도 사실 그러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형님도 물론 그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오셨지만 두 분 다 가수로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유, 역시 밸류 같은 멘트를 하시네. 그러니까 그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합당 필요한 노래 언제나 그 자리에. 네. 나의 작은 실수 하나조차도 힘겨워하던 그대를 보면 우리 서로 말없이 헤어진 지금이 오히려 사랑일 거야. 와, 듣고 보니까 맞다. 내 가사, 내 가사. 어. 아, 그요? 아, 본인이 썼어요, 가사를? 그럼요. 오, 멋지다. 아, 아유, 최고죠. CIS? 러시아 국제가요제. 국제가요제에서 이 칼기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침묵의 눈물로 최고상인 금상과 작곡상. 오, 국제가요제에서. 오, 박수. 그 이듬해 1993년 신효범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게 된 명곡이 드디어 난 널 사랑해 너의 모든 몸짓이 큰 의미인 걸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영원히 크잖아요 또 그 노래도 천천히 들렸는데 패티김 선생 이후에 두 번째인 줄 알았어요. 패티 선배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가수 중에 유일하게 정말 머리 쓰고 돋고 정말 그러니까요. 야. 진짜 진짜? 어. 야 진짜 그 돋아요. 그때 얘기 안 해줬어. 내가 음악 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되었을 텐데. 그때 얘기 좀 했었지. 자, 두 분 뭐 하시는 건가요? 애정 앵간입니다. 자 어느 정도였어요 이 인기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 노래를 할 때요. 진짜 바빴어요. 하루 두세 시간 자고 거의 7, 8년을 간 것 같아요. 이 노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막 스케줄 예, 헬기를 타고 이렇게 네. 공연 다니시고. 아, 그래요? 우린 그런 거 한 번 없는데. 끝나는 시간이 네.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뭐 K본부에서 아니에요. 뭐 이제 저 지방 공 그러니까 행사였고 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자꾸 꼬치꼬치 해보지 마세요. 이렇게만 기억하는 것도 대 진짜 다 행사하고 딴 것 타고 또 헬기로 착각. 아니 헬기, 헬기, 맞아? 헬기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K본부에서 뭐 공연을 있었어요. 근데 헬기 띄워줄게 타고 와라. 그래갖고 그거 타고 탁 내려서 비를 맞으면 막 뛰어가서 너무 멋있다. 비를 맞으면 난널 그때 당시에는요 저거 없었어요. 퀵 서비스 없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지방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밀린 거야. 수능 때문에. 어떻게 일단은 이태원 쪽에 거기 오토바이 상 많잖아요. 가갖고 우리 매니저가 아 제발 뭐 어쩌다 저거 신여범 씨 어쩌다 저거 이한 씨 막 장비만 10분이야. 장기만 10분이야. 딱 가시죠. 그 눈썹 날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한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그래갖고 너무... 딱 내렸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은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굶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는데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니 뭐 이러면서 근데 다 높은 노래잖아요. 그럼 귀를 이렇게 올리면서 쓰는데 기운이 딸리니까 하는데 파란 별들이 막 잠깐 의식을 잃었어요. 네. 뭐가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잠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이렇게 싹 들리기 시작하는데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마다 못하고 늘 달려가는 이게 직업이기 전에 저는 운명인 것 같아요. 아, 이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방에 독약이야. 독약이야. 아, 신곡이 나왔죠. 네네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됐나요? 그렇죠. 신곡이 아니구나. 잠깐 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딴따란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당선됐네요. 예. 뮤지컬, 오페라, 대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 가요계의 디바. 당신은 언제나 팬들의 가슴이 필요하는 영원한 전설입니다. 자, 오늘.